자, 또 이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 보겠습니다. 이 건축법 어떤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인가, 그리고 주택법, 농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건축법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이 건축물,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 유지, 관리할 때 규제를 하고자 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구조 문제, 그리고 그 쓰임새를 용도로 하는데 그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런 용도 변경할 때의 절차, 이런 것들을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의 절차, 먼저 건축을 받고, 그다음에 바로 착공 신고하고, 건축공사가 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라, 이런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 이 건축물은 그 용도, 쓰임새가 총 29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29개 용도 중 주택이란 건축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에 대해서 대규모로 건설 공급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네, 이 주택법은 단독 주택, 공동 주택 해서 이거 30호 이상, 이거 30세 이상, 이런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게 될 때, 대지 조성 사업 규모가 1만 종부터 이상이다. 이럴 때, 이런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대지 조성 사업체라 하고요. 이 사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권자에게. 그래서 승인 받아서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서 이 주택은 사업 대지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용할 때 검사 받습니다. 이걸 사용검사를 하는데요.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주택법이고요.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 규모가 아닌 여러분이 단독택 29호 건설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 분양하고자 한다,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 합니다. 건축주로서 그런 건축물을 건축해야 할 때는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바로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 받고 허가 떨어진 다음에 착공신고하고 신고해서 건축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된 다음에 그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이 법에서는 이걸 받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승인.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은 후 사용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우리는 이런 법들을 앞으로 상세히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은 국토 중에서도 농지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으로서 농지법은 농지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농지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하고요. 농지는 한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고자 하는 자만 소유하도록 제한하겠다. 다만 일정 면적 미만은 예주로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를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농지 소유 제한과 그리고 농지는 소중한 자원이니까 함부로 개발해서 전용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농지 전용 문제, 농지 전용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농지 개발 못하도록 막고자 할 때 농지에 대하여 경제적립 사업을 끝냈다, 바둑파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농지 개발 못하도록 막을 때는요, 그 묶어서 규제하는데 그걸 농업진흥지이다라고 지정해서 고시해가지고 그 농지를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농지부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옵니까? 두 문제. 그래서 그 비중이 그다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추려서 하는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거기서 다 걸립니다. 두 문제.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찍어서 우리는 체크를 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것만 잘 이해하고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 이것들을 우리는 시험 볼 때 계속 반복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해 나가려면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우리는 이제 법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법이죠. 그래서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대한민국 법 규범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요. 이미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 그 관계는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아직 그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다, 잘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법도 상위법, 하위법 있는데 대한민국 법규범 중 가장 높은 법이 무슨 법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이거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이걸 최상위법이라 하죠. 그런데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관계를 다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법률로 정해라라고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위임해 놓은 것을 바로 또 위임받아서 정하게 되는 법규범인데 이걸 법률이라 하죠. 먼저 이 시험에 안 나오지만 헌법은 제일 높은 최상위법이다. 제일 높은 상위법이죠.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만듭니까? 이 나라의 바로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합작해서 만듭니다. 이것은. 근데 이 헌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바로 정해 나가는 법규범은 법률. 이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 국회를 통과한 규범을 법규범을 다 법률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될 여섯 가지 법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섯 가지 법을 보면요. 첫째, 국토의 계획민들은 법률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이란 게 나오죠.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대하여 이 법률을 통해서 국회에서 다 정할 수도 있었지만 정해놓고 보니까 운영할 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또 부동산 정책을 반영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해서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법률을 만들 때요, 이런 내용은 하위 규범인 바로 이걸로 만들어라고 임합니다. 대통령을 정해. 이것은 국토교통부 정해.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정해도 된다라고 임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의 경합다 이음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 이 국회를 통과한 법규범은 다 뭐라 하냐? 법률합니다. 그래, 법에, 봐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렇게 법률이란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법률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도시 개발법 할 때 율자 빼버리고, 율자 빼버리고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 법이 나왔던 끝에 법률이 나왔던 이건 국회를 통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편의상 법의 이름인 법명을 정할 때 율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율자 빼버리고 법만 집어넣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법의 이름을 만들 때 법명 법의 이름을 만들 때 법명 이름명자에서 그때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 할 때 관한 법 이렇게 하면요 한자만 남잖아요 끝에 띄어쓰기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좀 한자만 남겨놓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율자 붙여주는 거 이렇게 법률. 근데 이건 떼어쓰기 하지 않아도 되죠? 도시개발법에서 딱 붙여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율자 빼버리는 거예요. 법의 이름 만들 때. 그리고 건축법 이렇게. 이렇게 건축법, 농지법 이건 떼어쓰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로 붙여버리도 되죠. 그래서 편의상 율자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법의 이름 만들 때 띄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끝에 법만 남는다. 그때는 율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 아무튼 법의 이름 중에 법률이 나오든 법이 나오든 그것은 법률을 의미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거냐? 국회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법률을 만들 때 이렇게 국토계획 및 법률을 만들 때에 여기에서 다 정하기 곤란한 것들은 유임을 해요. 유임. 그리고 유임받은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정한다든가 그 법률을 시행해 나갈 때 바로 여기 봐보세요. 시행령을 만들게 됩니다. 시행령.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은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때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약조로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이 법률에서 임한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정하고 그 법률을 시행할 때 시행령 맞는데 시행령은 누가 명령을 발해서 맞느냐? 대통령.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법률에서 임한 내용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다. 그때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대통령령, 총리가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었다. 그러면 총리령, 행정각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이 자리 명령을 발해서 법규를 만들었다 하면 장관 빼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할 때 장관 빼버리고 국토교통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렇게 이걸 부령이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때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시행령.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리는 몰라야 돼요. 행정각부 장관이 발했던 부령을 싹 뭐라고 하냐? 시행규칙. 이렇게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그래 우리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이 시험 범위는요. 여섯 개 법률에서 정하고 내용하고 바로 이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이 명령은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걸 시행해라 해요. 그래서 국토계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시행령이 만들어진데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어서 명령을 발해서 만든다. 그걸 다른 말로 대통령령 같은 말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이 있고 국토의 법률,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각부의 부서에서 알아서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장관들이 정합니다. 장관이 정해서 명을 바라면 그걸 부령이라 하래요. 국토교통부령, 농림축산식부령 이걸 달리 바라고 하느냐 시행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여섯 가지 법률은 다 3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 시험 보면은 여기서 출제됩니다. 여섯 개 법률의 내용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코로 보세요. 여기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걸 시행하는 시행령이 나오고 그리고 이 법률과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행정각부 장관이 부령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시행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토개법률, 국토개법률 시행령, 국토개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도 똑같아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법 시행령, 정비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이렇게 이해되죠? 이때 이것들을 명령이라 하래요. 명령. 대통령이 발했다 그러면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부령을 발한데, 부령을 발하는데, 이때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하면 농림축산식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그래서 이 법하고 명령할 때 이걸 약자로 법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법령에서만 출제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법령. 거기 나와있죠. 이건 아셔야 되겠다. 3번하고 2번 묶어서 2번 법률하고 3번 명령을 합해서 별표. 법률과 명령을 합하여 뭐라 하는가? 법령이라 한다. 법령. 이건 이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법령의 뜻. 무엇과 무엇을 약칭하고 있는가? 법률과 명령. 자,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저 여섯 가지 법률 우리가 쭉 시험 공부로서 다루게 되는데 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주로 시행령인 대통령이 정한 내용에서 거의 97%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기본서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다 다 조문을 써놨어요. 몇 조 몇 항 그리고 영 몇 조 몇 항 이런 걸 써놨는데 거의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은 지문 몇 개 끌어다 출제를 해요. 한 3%도 안 될걸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법률과 대통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주로서 공부합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은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 있다 그나마 써놨습니다만은 기본서 했다가 시행규칙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거 다 추려서 써놨는데 시행규칙은 주로 서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건축허 신청서 어떻게 돼 있을까? 이걸 알고자 할 때는 이걸 보면 돼요.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서식이 어떻게 됐을까? 조합설 민가 신청 내고 싶은데 서식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법적 서식 알고 싶다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요? 시행규칙 쫙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사 해몰라면. 그리고 자, 그래, 서식이라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공부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건 알아서요. 자, 다시 한번,
여섯 개 법률이 있다. 그에 따른 여섯 개 시행령이 있다.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법령이라 한다. 법령. 그래 이 공법을 출제하는 출제원들은요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건축법령에서 출제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건축법령 상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옳은 것 건축 그때 이런 말을 꼭 써요. 이렇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야 여기서 출제했으니까 이 범죄에서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그러면 법령의 뜻은 뭔가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대통령령이 시행령. 같은 말이에요. 대통령령을 말한다고요? 시행령. 부령을 말한다고요? 시행규칙. 이건 아셔야 돼요. 공법을 공부하시는. 이건 상식이지.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하고 부령이 시행규칙. 그나마 높고 낮음을 판단할 때는 뭐가 더 상위법인가? 이거. 대통령이 높죠? 장관보다. 그래서 시행령인 대통령이 바로 이 시행규칙보다는 상위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건 봐보세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 국태에 똑같이 효율을 비춰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비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출제해야 됩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근데 이 법률, 하고 명령에서 하고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좀 규정해서 지역별로 그 사항을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실제 맞게. 그럴 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자 존재하는 법규범인데 이걸 조례 이렇게 표현해요. 조례. 이건 아셔야 돼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드냐? 여기에서 만들어요. 그래 지방의회에서. 이건 이제 상식이고 공법을 공부할 때는 기초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조례, 지방에서 만든 겁니다. 이 지방의회는요, 크게 이렇게 광역의회라고 하는 시도의회가 있고요. 기초의회인 시, 군, 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이 광역시의회 쪽이 시청, 광역시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광역시에서 법규범이 조례 만들어요. 이 조례는 이 법령에서 야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줘요. 그러면 위임받아서 그 조례로서 법규범을 정해 나갈 때는 상위 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규범이 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은 이 안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효율을 미치는 거예요. 건축조례 같은 거. 그래 이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지방에서 만든 조례 내용이 있을 건데 그 지방에서 만든 조례 내용은 여기서만 효율을 미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이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조례 정도 파악해서 중개인한테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시험 공부할 때는 조례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행정공무원한테 적용하기서 만든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몰라야 돼요. 자 조례까지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조례까지는 그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규범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록 상위법을 한다. 이때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상충하면 무슨 법 우선을 중대하는가? 상위법.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꼭 공법을 공부할 때 이해할 것은 법령의 뜻이 뭔가? 법령. 법률과 명령을 약칭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건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막혀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앞으로 계속 헤매게 됩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 자, 그래 법령의 뜻을 이해하시고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가 이것도 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 하는가? 시행령.
시행령은 달리 뭐라 한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뭐라 한가? 부령. 이 정도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페이지. 자, 우리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청에 한 행정작용을 기록하고 있는 법들을 말합니다. 그때 행정청은 그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한민국 국가가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뭐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내용은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 1. 광역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보겠시죠? 보겠시죠? 자, 이때 광역이라는 것은 광자가 넓을 광자입니다. 역자가 지역역자죠. 넓은 지역에 법적으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걸 광역자치단체라 하는데요. 이걸 시도라 합니다. 시도. 약자로 시도. 여기 특별시, 광역시, 시제에다 줄 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줄 것이고, 특별자치도 도에다 줄 거 봐요. 그래,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이거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특별시다. 특별시에다가 여러분이, 자, 우리 공법에서는요, 법을 만들 때요, 지역의 이름은 생략합니다. 지역의 이름은. 지역의 이름. 그래, 특별시 하면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다. 이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 알겠죠? 특별시는 어디냐? 그러면 서울. 서울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 특별시는 인구 지금 천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어떨 땐 또 줄어들게 돼, 이사가 사람들이. 그러나 현행 약 천만 명. 자, 광역시는요, 이렇습니다. 천만 명 미만이고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로서 정부에서 광역시로 선격을 해준 도시가 있어요. 이걸 광역시라는데, 광역의 법에 광역시 하면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냐? 앞으로 이제 이게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공법을 공부할 때 이해가 빨라져요. 광역시 하면 6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6개. 그 밑에 써놨어요. 지역 이름 보면 밑에 지도 있죠? 이 광역시 하면 2인천부터 내려갑니다. 2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광역시 하면 몇 개 있다고요? 6개. 밑에 지도 있죠? 밑에 지도. 그래서 6개가 있다. 6대 광역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특별자치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특별자치 어디냐?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 그래요? 세종시. 대한민국의 세종시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 특별자치는 하나다, 이거. 근데 이 세종시는 인구가 한 20만 명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정말 소중한 그런 장소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왜? 정부 종합청사 절반 이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시거든. 그래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을 해주고 있죠. 위치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세종특별시랑 같은 급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엄청나요. 인구수는 게임이 안 되지만. 천만의 도시 대장하고 어떻게 세종시 20만 원 같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하니까 급이 같습니다. 급이 같다.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어딜까요? 여기 봐보세요. 제주. 이건 이제 알아셔야 돼요. 제주. 제주도 국가적으로 아주 소중한 장소예요. 그래서 인구는 얼마 안 된데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로 급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도. 도는 몇 개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8도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 봐서 8도, 이제 기억할, 8도, 8도. 8도 관광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8도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돼요. 8도. 8도가 뭐냐, 그러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걸 넓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해서 광역자치단체라는데, 여기 봐보세요.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쓰려면 시, 도도 해서 이걸 약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도.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장 있죠. 그걸 광역자치단체라는데
장의 이름은 여기다 장만 쓰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래서 이 자들을 이제 약자로 시도사를 한다. 이렇게. 그래, 이 시도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 있는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공법 공부할 때는. 열, 몇 명인가요? 17명이죠. 10명. 그래서 17개 시도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네들을 봐요. 이네들 내에는 또 의회가 있어. 의회. 이걸 약자로 시도의회라고 그래. 이걸 광역의회라 합니다. 광역의회. 이것도 이해해 두셔야 돼. 알겠죠? 시도사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다. 절에 만든 의회가 있다. 시도의회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서울특별시는 또 이렇게 자치권을 조그만하게 또 인정하고 있는데 그걸 구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구. 이게 중요해. 이 구에는 자치권이 있어요. 자치권. 그래서 자추랍니다. 25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때 자치구가 있어요. 이때 자치구는 이 구민들이 영등포 구민들, 용산구 구민들, 구민들이 자치로 대장도 뽑아요. 그 대장 이름 뭘까요? 구청장이죠. 자치로 선출해서 구청장이 선출되면 자치로 그 구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축을 합니다. 이 자축구는 서울특별시하고요. 6대 광역시가 있어요. 6대 광역시. 여기도 자축구가 있어요. 그런데 6대 광역시 중에는요. 자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시 중에 아까 광역시 6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그랬죠? 인천,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라고. 이 광역시에는 아직도 들어보세요. 아직도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농촌 냄새, 어촌 냄새가 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직도 행정구역을 군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군. 저기 옥천군이 있다. 그러면 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광역시대에도 법적으로 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인천 광역시 옆에 지도 봐보세요. 거기 인천광역시 보면 강화군이 있고 옹진군이 있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강화군, 옹진군 보고 계시죠? 이걸 이해해야 되시네. 그래, 광역시대에는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 군도 있다. 부산광역시 봐보세요. 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어요. 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도시 냄새가 강할까? 어촌 냄새, 농촌 냄새가 강할까요? 농촌, 어촌 특성을 아직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대에는 군도 있고 군의 대장을 군수로 합니다. 이렇게.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 광역시대에는 자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는가? 바로 군도 있다. 거기 서울특별시 지도 봐보세요. 옆에 오른쪽 그 구를 다 써봐요. 도봉구, 노원구 할 때 구자 써봐요. 구자 하나 딱 써놓고 그 옆에다 자축구 이렇게 써놔야죠. 자축구. 자축구. 자축구 꼭 써놔요. 그래, 도봉구, 노원구, 뭐 쭉 성북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구라 써놓고 이 구는 자축구다 이렇게 써놔요. 자축구.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구도 자축구. 인천광역시에 보니까 강화군, 옹진군, 송구, 중구, 서구 뭐 쭉 있죠. 이거 자치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특별자치가 세종시인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봐보세요. 세종 특별자치가 있는데 인구 2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직 기초자치체가 없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없다.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하면 앞으로 인구수가 한 50만 육박한다. 더 된다. 그러면 여기다 자치구를 법적으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없다. 여기도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라고 그랬죠. 제주 특별자치도인데 여기도 아직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그런데요. 거기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 한 장 이렇게 가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보면 4페이지 세종특별자치는 이렇습니다라고 써놨고 제주특별자치는 이러는데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을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네,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어요. 기초자치단체는 없고 행정편의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행정 편의로 두고 있어요. 행정 편의.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행정 편의로 두고 있다 해서 행정식, 그래. 대한민국은 행정식 두 개밖에 없어. 행정식은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여기 서귀포시장이 지금 갑이 해먹고 있다. 제주시장이 을이 되어서 해먹고 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제주시장 을, 서귀포시장 갑, 이네들은 시민들, 시민들이 자신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했느냐? 아닙니다. 여기 자치권 인정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도민들이 자치로 선거를 통해서 뽑아놨어요. 원희룡을. 원희룡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됐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선거운동할 때 도와줬던 후배라는 친구들을 야 너 가서 해먹어 해먹어 이렇게 임명을 해요. 임명직에 불과해요.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시장 중 행정시장 두 명밖에 없다. 누구누구냐? 제주도 내에 있는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만 행정시장으로서 임명직이다 이렇게 하셔. 임명직 선출직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이해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면 뒤죽박죽돼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 여기 봐봐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 냄새가 강한 지역일까요? 농어촌 냄새가 강한 지역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어? 아유, 그게 아니. 여기 보면 시가 나왔잖아요. 시가. 옛날에는 농어촌 냄새가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봐봐.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봐봐요. 옛날에는 제주군 그랬어. 군 그랬어. 군. 옛날에는. 근데 없애버렸어. 군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시,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시 냄새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제주 특별자치도를 생각할 때는 농촌, 어촌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도시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시 특성이 강하다 그 말은 그 지역은 주로 상업과 공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업보다도 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상업, 공업. 알겠죠? 그래서 그래 이제 중에 앞으로 여기 들어봐요. 여기도 도시 특성이 강하다. 도시 특성이 강하다. 도시 특성이 강하다. 도시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요. 알겠죠? 도시 농어촌 냄새가 강하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 자치단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팔도 경기도가 있다. 충청남도가 있다. 여기 봐보세요. 도 사안에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와 군이 있어요. 이게 중에 여기 이 시도 군도 자치권 인정돼.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천안시가 있다. 여기 충청남도가 있고 천안시가 있다. 여기가 아산시가 있다. 여기 바로 홍성군이 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시장, 이 군수, 시장은 충남 도의사가 당선되었다면 도의사가 임명할까요? 시민, 군민, 시민이 자체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그죠? 선출이죠? 자, 이거 아셔야 돼.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이 되니까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아, 이렇다. 그래, 다 선출직이에요. 자치권 인정이니까. 그래서 이 시장도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고 군수도 군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시장 이렇게 이네들은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표현해. 그래 이와 같이 시도 있고 군도 있고 시도 있다 그래요. 그래 이걸 시, 군, 구 이걸 바로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인정되고 있다. 시, 군 구. 여기에는 자치권 인정되고 있다. 그 대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시민, 군민, 구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치로 선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실 때요. 공법을 공부하실 때 여기 특별시장이 있고 광역시장이 있고 여기 도의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밑에 기초사천 시장, 군수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그러는데 군수가 있고 이렇게 기초자산청이 있고 광역자산청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권한 행사할 때 중요한 큰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행사합니다. 그리고 자제하는 것은 각각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시장이 행사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기초자산청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역에서는 이 꼬마들이 해야 할 일도 대장들이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원화되어 있지 않다. 행정부가 이네들이 다 밑에 사람이 해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도 동시에 처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행할 업무도 동시에 다 처리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에요. 여기 서울특별시 25개 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에서 여러분이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규모가 조그만하다. 그때는 건축가 받을 때 각각 구청장한테 허가신청해서 허가받아서 건축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25개 구가 있지만 구청장한테 가지 않아요. 무조건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받을 게 있어요. 건축가가 21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인 것으로서 뭐 창고가 아니고 공장이 아닌 것들은 특별시한테 가서 허가받아라. 여기도 이원화돼 있어. 대종왕시가 있다, 서구가 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서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큰 것은 광시한테 받는 게 이원화돼 있어. 근데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이원화가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크든 적든 여기서는 세종 특별시장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요. 제주는 무조건 특별시장에서 허가받는 거예요. 아까 얘네들은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의대는 아직 기초자산체가 없냐? 세종 특별자치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기초자산체가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자 앞으로 제주도를 공부할 때는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특별자치도는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농어촌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 도시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떤 공법상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걸 도시계획이라 하지 바로 도시계획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 근데요 아직도 농촌, 어촌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 이름을 매길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써요. 봐보세요. 군, 군. 알겠죠? 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군 지역은 아직도 농촌, 어촌 냄새가 강하다. 그런 지역이 아니면 도시란 말 쓰고 있다. 공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큰 지역에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넓을 광자에서 광역자치단체라고 조그만 장소에 대하여 자치권을 인정하면 기초자치단체라 합니다. 이걸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시도가 있고 시군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시도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들을 시도사라 표현하고 아까 시군구를 책임지고 있는 대장들을 시장, 군수, 구청이라 하니까 이거 표현도 아시고 이때 시에 있는 의회, 시의회라 하죠. 군에 있는 의회를 군의회라 합니다. 구에 있는 의회를 군, 구의회라 한다는 것. 이때 시장을, 군수를, 구청장을 견제하는 의회는 시군구의회지 시도의회가 아니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페이지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우리는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부동산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행정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겠다. 이건 가장 기초다. 그래 거기 보면 대통령이 가장 대장이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까지를요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 행정부도요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염으로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18명의 장관 있죠, 장관. 이렇게. 여기를 중앙정부라고 그래요. 이네들이 하는 일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 그리고 아까 17개 시도, 그리고 시도사가 있었고요. 밑에 시, 군, 구에 대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했죠. 이렇게. 이때, 여기다 이렇게 중앙정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중앙정부. 그래, 앞으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중앙이란 말 하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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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여기를 묶어서 중앙정부. 그리고 이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을 지방정부를 한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십시오. 자, 이때 이 공법을 공부할 때 대통령, 총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국가를 대신해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자 중 우리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장관이 있는데요. 국가를 대신해서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장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장관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에 누가 또 나오냐?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장. 그거 써놨습니다. 그리고 농지, 농업, 임업, 축산업. 거기서 생산한 식품. 이걸 관장은 부과했습니다. 이걸 농림축산식품장관.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부장관, 환경부장, 국방부장. 이네들이 나오는데 그네들을 좀 익숙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는 아까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 시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8도 내에 있는 시의 시, 시시 군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여기 홍성군이 있다. 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대장이 군수, 시장, 시장. 얘네들 기초 자치단체로서 급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산시가 뭐 30만이다. 천안시가 65만이다. 뭐 홍성군이 뭐 10, 뭐 1만이다. 예컨대. 그랬을 때 이 시장, 군수, 시장, 바로 기초 자치단체라 해서 법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면 누가 기분 더럽게 나쁘게 생각할까요? 법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면. 천안시장이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책임도 크고 할 일도 엄청 많은데 법적으로 똑같이 대화하면 똑같은 월급 받아가면서 기분 더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은 많은데 책임도. 그래서 야 우리를 특별히 좀 대우 좀 해주라. 법적으로 관할 행사도 약간 차이를 둬라. 이렇게 해서 이네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해요. 여기 봐보세요. 이제 공법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인구 여기 8도 대해 시 중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도시.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인구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을 뭐라 하자? 대도시라 하자. 그 대도시를 책임 있는 장을 대도시시장이라 하자 이렇게. 이게 중에 대도시장 뜻은 알았어요. 대도시장은 8도 대에 있는 시 중에서도 인구 몇만 명 이상인가? 50만 명.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장이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아산시장은 대도시장 아니겠죠. 경기도에는 대도시장이 수도로 합니다. 수원시장. 수원시는 100만이 넘었어요. 저 경상남도에 가보면 창원시가요. 바로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합병해서 100만 넘어버렸습니다. 그래,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로 승계해주면 좋은데, 광역시로 승계하면 여러 가지 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역시청도 만들어야 되죠. 구청도 싹 다시 만들어야죠.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승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가 충남 도사 해먹을 때에 광역시 승격해달라고 막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승격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 봐보세요. 바로 이 대전 광역시장은 광역시장 아닙니까? 그래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 100만 이상 창원시장, 수원시장도 100만 넘었습니다.
고향 시장도 100만 넘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 시장들은 좀 특별히 대우를 했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팔도 돼 있는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 하겠고 대도시의 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권한을 달리 행사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먼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장 뜻을 이해해 두십시오. 다만 지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현 정부 세력들이 이 말을 또 하나 더 등장시키려고 합니다. 신키려고 합니다. 아까 50만 이상인데 또 100만, 아까 수원시라든가 창원시, 이건 광역시 성격이 주기는 좀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야, 이네들은 또 특별히 달리 대우를 해주자. 그래서 이 말을 좀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다음에 법에 통과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례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입법 예고해 놓고 있는데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나눕시다. 여기까지만. 현재 자료 가지고만 하세요. 그래서 대도시장 뜻만 이해해 두십시오. 이제 여기서는 또 여기까지 파생시키 여러분들 아셔야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건 이제 중요한 시험공부로서. 아까 자치구 있잖아요. 자치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서구는 뭐 유성구는 자치구라고 그래. 자치구 구청장은 구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고 그랬죠.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요. 천안시가 있다, 수원시가 있다, 뭐 용인시가 있다. 여기를 대도시라고 그랬죠.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라고 했어요. 여기 50만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를 둘 수 있어요. 구. 거기 보면 자료 나옵니다요. 저기 5페이지 보면 천안시도 구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 성남시도 구를 두고 있죠. 보고 계신가요? 이 구는 행정편의로 두고 있는 거예요. 행정편의. 그래서 이것은 자치권이었기 때문에 행정구라 편해. 행정구. 행정구니까 바로 여기가 성남시다 그러면 분당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가 있겠죠. 거기 보면 분당구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있는데 이 구는 행정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겠습니까? 성남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임명하겠습니까? 임명. 임명직이다 그래.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임명직인 구청장 나오지 않는다. 공법에서 앞으로 구청장 구청 계속 나올 거예요. 공법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그 구청장이 여기 있는 구청장 아니다. 여기 있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이해된가요? 자, 그래. 이것은 임명직이 불가해. 여기 용인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다 그러면 임명을 해. 자기 친구들. 선거운동 할 때 열심히 해줬던 친구들. 임명직, 임명직. 성남시에도 성남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임명해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구란 것은 행정구도 있고 자치구도 있다. 공법에서 나오는 구는 무슨 구를 의미하는가? 자치구다. 이렇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들은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여기 봐보세요. 여기 팔도가 있다. 팔도 되는 아까 시, 군도 있다 그랬죠. 이 군, 홍성군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군 사안에는 조그마한 행정구로서 읍도 있고 뭐 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때 읍의 대장을 읍장, 면의 대장은 면장. 이건 농지법을 공부하다면 나와요. 농지법. 그래서 읍장과 면장의 의미는 이해하고 계셔야겠다. 뭐 이것은 군수가 임명해서 보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읍장, 면장이라는 것은 아, 읍의 대장, 면의 대장. 다음에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나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증명서 하나 좀 발급해 주세요 라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읍에 있는 농지는 읍장, 면에 있는 것은 면장한테 가서 발급받아서 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농지법에서만 이게 나오니까 읍장 면적도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과정에서 꼭 알아들 것은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6페이지. 6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이 대전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 보면은 유성구가 있다. 이건 자치구예요? 행정구예요? 자치구. 이 정도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정부 조직법상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 조직도와 중앙행정기관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알아볼 것은 중앙행정기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실 거. 아까 여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여기는 지방이라고 하고 지방. 그래, 중앙이 나오면
중앙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 여기 봐보십시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우리의 토지했다 합니다. 토지했다 합니다. 여기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환경부장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여기 군사시설은 국방부장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이네들을 묶어서 다른 부서의 장관들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 장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중앙. 중앙이란 말은 바로 중앙정부를 책임지는 장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금방 이게 접하게 될 정도니까 이 국토교통부장이라든가 이 국토교통부장이라든가 이 시도사라든가 시장군 애들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 토지를 규제하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는 바로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얘네들도 사람이라 권한 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의 권한을 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도시계획 교수님을 이쪽에서 위원으로 모신다든가 그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임명 이쪽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원회는 바로 세관대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걸 이해해 두셔요. 여기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고요.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거기에 써놨죠.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체크하세요. 1번 국토교통부에 설치 그 정도만. 그리고 중앙도시에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으로 건너뛰어서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는데요. 시도에 있으면 도시견해를 시도 도시견해 시군구에 있으면 시군구 도시네. 이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이라 하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방 도시견해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시도사들도 법에 근거하여 여기 봐봐요. 우리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규제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너네들 심의 걸쳐라. 그때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가 아니라 시도에 있는 지방도시내 심의 걸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도사를 들매기면 바로 중앙도시내가 나오면 틀리고 지방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시도에 있는 위원회를 뭐라고 하냐? 지방 도시네.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을 심의하고 이네들 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위원회에게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은 시, 군구, 도시계획 위원회를 한데 그것도 역시 지방이니까 지방 도시를 한다. 지방 도시는 두 가지 있다. 시도하고 시군구 이 정도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7페이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 나와 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이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인사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